최근 백두산 천지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물속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고요한 수면과 달리 백두산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실 이 공기 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백두산의 넓은 천지 호수가 하얀 물결을 일으키며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두산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최근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관측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백두산 천지의 최근 상황을 용암이 분출되기 직전이 전조현상일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현재 백두산의 온도는 영하 30도 안팎입니다. 그런데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는 최근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으며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합니다. 도대체 백두산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백두산이나 후지산 모두 마그마 점성이 높은 활화산이라 통가해저 화산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백두산 폭발 시에는 화산재가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동남쪽, 봄에는 북동쪽, 여름에는 북서쪽으로 각각 이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